한국계 축구 선수 마빈 박이 스페인 라리가 명문 레알 마드리드에서 1군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마빈 박은 21일 스페인 레알레 아레나에서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2020-2021 라리가 첫 경기에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마빈 박은 후반 25분 호드리구를 대신해 투입됐습니다. 약 20분간 공격형 미드필더로 경기장을 누빈 마빈 박은 별다른 활약을 펼치진 못했지만 1군 데뷔전을 치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데뷔전이 유독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한국계 선수기 때문입니다. 2000년생으로 만 20세인 마빈 박은 한국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태생으로 국적은 스페인입니다. 지난해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B팀인 카스티아에 입단했고 총 26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올 시즌 지네딘 지단 감독의 선택으로 1군의 콜업, 데뷔전까지 치르며 향후 성장을 기대해볼 만한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국적과 한국 국적, 그리고 스페인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선수로 지금까지는 스페인 U19 대표팀에만 소집된 바 있습니다. 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더라도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본인은 나고 자란 스페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부터 레알 마드리드 유스로 뛴 그는 지난해 스페인 19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탈리아와의 평가전에서 한 차례 출전했습니다. 지난달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축구연맹 유스리그 우승에 일조했습니다. 스페인 언론 마르카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이 마빈 박의 1군 무대 데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마빈 박과 같이 한국계로서 유럽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는 야스퍼 킴, 케빈 하르, 트리스탄 데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야스퍼 킴은 아버지가 한국인이지만 그가 태어나기 전에 네덜란드로 귀화한 탓에 네덜란드 단일 국적 선수입니다. 트리스탄 데커 역시 야스퍼 킴과 비슷한 케이스로 알려졌습니다. 두 선수는 한국 귀화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까지는 두 선수가 국가대표팀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케빈 하르의 경우 한국과 독일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데다 이전에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팀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세에 따라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할 여지가 있습니다.